제가 실수를 큰 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 드리려고 준비를 참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심부름한 심부름. 근데 제가 깜빡 제 차에 두고 왔어요. 차를 바꾸면서 그냥 너무너무 송구합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아, 저는 사랑하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멋진 것으로 만든 것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하늘에 빛나는 별, 아름다운 모든 풀과 꽃, 향기, 최고의 존재는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최고의 존재, 최고의 가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저희들 사람으로 태어난 것 정말 축복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 73억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가 누구일까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 얼굴 이쁘고 학식 많은 사람? 노.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저희들은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가장 최고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2019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73억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 더 귀한 것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 중에서 누구일까요? 믿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 왜냐고요?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월교청을 통해서 또 우리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사명이 있기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계속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기쁘고 고맙게 여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